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요즘 우리도 조금 이제 경계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는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이게 네. 원래 중국부터 생겼잖아요. 네. 중국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점 번져나갔죠. 점점 이제 서쪽으로 이제 네. 서진을 하다가 이태리, 스페인 뭐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아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네. 베이징에서 이제 우한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베이징의 그 신파디 수산시장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 베이징에 사실 56일 동안 그 확진자 제로가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2일에 6명, 13일에 38명에 있어서 이어서 14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8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으니까 이게 베이징 시장, 심파디 그 시장 관련된 확진자가 사흘 동안 53명이에요. 네, 사흘 동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 이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라는 데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9시에 확진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심파디 시장이 최대 농수산물 시장이라는 우리 주로 뭐 가락동 시장 같은 그런 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한의 그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하고 좀 이 확산 과정이 유사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베이징이라는 게 뭐 중국 최대의 도시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어쨌든 중국 내부에서 이제 락다운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초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우한하고 어떨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속보로 들어온 걸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 15일 현재 확진자가 797만 6,229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사망자가 43만 4,97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그 미국이 조금 저 줄어들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아 저 적도 이북 그러니까 남반구를 제외한 북반구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올해 10월이나 11월 독감이 유행하는 그 기간에 재확산 재확산 되는 게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추세가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남반구의 브라질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들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북반부는 조금 유럽 같은 경우에 줄어들고 있긴 한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뭐 플로리다라든지 아리조나라든지 전혀 확산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데들 이런 데들이 요즘도 다시 텍사스도 그렇고요. 굉장히 크게 최고치를 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중국의 베이징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2차 웨이브라는 게 뭐 11월 이렇게 독감 시즌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좀 걱정스럽고요. 우리도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얘기한 적이 때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번 주가 또 고비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잦아들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더 강하게 시행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글로벌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또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가 또 뭐 경영권도 필요 없다 손 뗀다 이런 얘기를 예. 하면서 정부랑 쌍용차의 고민이 또 커지고 있다. 이게 사실 예상됐던 거예요. 마힌드라가 원래 한 2,400억 정도 돈을 내야 된다 자구안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작년 말에 그거보다 훨씬 적어 400억 내고 말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아 마힌드라가 이제 손 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마힌드라 측이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쌍용차 이사회 의장이죠. 파완 코에이카 마힌드라 사장이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새롭게 중자를 들어와서 이제
마인드라 지분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증자를 대거 하게 되면 마인드라가 이제 소수 지분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수익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 자체가 뭐 지난달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4월 달에 인도 자동차 판매 제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인드라 모회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쌍용차 1분기 순손실이 1935억이거든요. 거의 2000억. 1분기에. 네. 그리고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자동차 내수라는 게 뭐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라에서 이제 손을 떼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마인드라가 투자한 금액이 한 7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현재 마인드라의 지분 가치로만 상장 주식이니까 네. 지분 가치로만 보면 한 2,40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뭐 3분의 1, 네. 네, 3분의 1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지금 상하이 떠났죠, 마인드라 떠났죠.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정부 눈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구책 같은 것도 내놓긴 했어요. 비업무용 아주 핵심 자산이 아닌 뭐 토지 같은 걸 좀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관건은 정부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한 2천억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제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에서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여하치 않고 그래서. 예, 문제는 임직원 5천 명에 해당되는 이제 인력 네. 거기다가 이제 부품 납품 업체들 이런 거 이런 쪽에 이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가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뭐 조금씩 지원해가지고 쌍용차가 권순우 기자도 뭐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연장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인드라가 자기 지분의 회수를 위해서라도 손해는 많이 봤지만 회수를 위해서 전략적 투자자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명간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가 또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아예 그냥 저 새로 완전히 그냥 친환경 자동차 기업으로 전면. 근데 그게 기술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그 친환경이라는 게 그냥 야 우리 친환경 할래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오늘 수소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 개발 이런 걸 하면서 기술력이 축적돼 있을 때도 글로벌이 표준을 만들기 어렵다. 네. 이제 왜냐하면 엄청난 자본이 든다고 해야지. 니콜라 그 트럭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벤처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려버리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네. 사실은 친환경차 개발에다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건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이 지금 안 돼. 인건비를 못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니콜라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SUV 네. 막 트럭 이쪽 전문 네. 전기차 회사로 그냥 조금 어렵더라도 네. 과감한 변신을 좀 하시면 정프로가 돈을 좀 몰아주세요. 제가요? 네. 예. 네? 오늘 주식시장 좀 보겠습니다. 그 이선 씨랑 하는 것도 쌍용차를 사버리지 왜. 또 투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 어려운 얘기죠.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최근 뭐 3개월 동안 주가를 보니까 동학개미가 뭐 그래도 크게 웃었다. 이런 그게 좀 위로가 되는 왜 그 동학개미가 뭐 이제 그 우리 국내 투자를 잘 했다. 네, 아, 그런데 네. 그 동시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만 산 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도 굉장히 많이 샀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주식을 산 1위부터 10위까지 하고 해외 주로 이제 나스닥하고 뉴욕 주식시장입니다만은 간헐적으로 일본하고 홍콩 주식도 하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두 시장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이제 3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 걸 보니까 삼성전자 1등, 삼성전자 우선주가 2등. 그죠? 그다음에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SK,
현대차, 한국전력, KB금융, SK이노베이션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 개인 매수세가 가장 많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수익이 난 게 SK라고 그랬잖아요. 140.19% 났고 SK이노베이션이 110.30 그리고 삼성 SDI가 111 삼성전자가 가장 부진했죠. 26.43%인데 퉁치니까 72.59% 수익률이 나왔어요. 네. 그래요? 3월 19일부터 6월 11일. 네. 뭐 워낙 기본적으로 거의 많이 오르겠지만, 이게 네. 대부분 코스피 아닙니까, 그죠? 여기 네네네. 여기 지금 얘기된 게. 근데 거의 코스닥 기간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개인 투자도 잘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해외 투자, 해외 직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투자한 걸 한번 봤어요.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아세요? 해외? 네, 해외에서. 애플? 종목? 아, 애플 2위고. 헤즈브로라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헤즈브로는 완구 게임 업체인데 여기가 뭐 겨울왕국하고 트랜스포머 같은 거 완구 캐릭터 사업 이런 캐릭터 사업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도 사실 몰랐던 회사인데 네. 이게 뭐 리포트를 낸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입소문으로 이제 이런 거 괜찮다 해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1위예요? 네. 헤즈브로 1등, 애플 2등, 3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맞소. 4위가 알파벳 A죠, 구글이죠. 네. 5위가 테슬라. 테슬라. 6위, 7위가 항공주인데 보잉 델타 항공이고. 아, 대단하시다. 네. 8위가 일본의 쇼와 전공이라는데 여기도 좀 의외고. 9위가 뉴욕의 월트 디즈니, 그리고 10위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인데. 그래 뭐 여기 손해 본 건 없죠. 테슬라 모터스가 역시 군계 일학입니다. 127.49%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이 무려 73% 나왔고, 보잉이. 그 다음에 이제 헤즈브로가 50%. 나머지는 대부분 10에서 20%, 30% 이런 수준인데, 네. 퉁쳐보니까 44.37%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구에 매진한 뭐 동학개미라 그랬나? 이게 서학개미야, 뭐야, 이거. 그래서 여기가 44.37%가 기간 중 그러니까 3월 19일 저점부터 6월 11일 주가까지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왔고 아. 예, 우리 시장에서 투자한 분들의 수익률이 72.5%. 물론 제가 볼 때 이거 다 병행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이 위기 국면으로부터 회복 국면까지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시장에 집중한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네. 훨씬 컸다 이런 이제 통계 숫자가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네. 전혀 이런 모습이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작년에 해외 투자 한 분들이 그냥 제일 좋았겠죠. 아... 한국 시장은 뭐 재미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 헤즈브로이잖아요. 네. 요즘 보니까 네. 그 플레이도라고 애들 네. 그 칼라 찰흙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만든대. 왜 그게 왜 대박이냐면 아 그걸 우리 한국 그 부모들이 애들 사주는구나. 그러니까 한국도 사주고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사주는데 네. 그게 몇 번 쓰다 보면 당연히 굳어요. 네. 계속 써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장난감 한 번 사고 해도 몇 탄 놓을 거 아닙니까? 얘는 완전 그 계속해서 사야 돼요. 그냥 네. 밥 먹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플레이도가 이 현금 땡겨주는데 그렇죠. 큰 도움을 아마 준 그런 회사로 지금 이제 보입니다. 이음이 사줬나? 저도 사줬죠. 저도. 아, 웬일이야. 그냥 진흙 퍼줄 줄 알았더니 사줬네. 아, 근데 이게 그냥 진흙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뭐 먹고 그래갖고. 애들한테 돈 안 쓰기로 유명한데. 네, 그래. 또 안 비싸요. 비싸진 않아요. 그래? 그래갖고. 해주분에 저 플레이도를 몇 개 사줬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그 회사입니다. 네. 어쨌든 네. 제가 왜 이 기사를 했냐면 주식 투자는 뭐 달도 참은 기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뭐 주식들이 계속 일종의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그쪽이 계속 더 좋을 것 같지만 기간 수익률로만 보면 우리 수익이 더 좋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오늘부터 역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한 경계 뭐 그런 것들 테슬라가 제 1등이라고 해놓고서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앞뒤삼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항상 시장도 종목도 차면 기울더라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정리를 했고요.